알몽입니다. 가까운 전국방으로 졸업식 왔습니다. 쭈꾸미 졸업식. 보통 왕선장님은 국화도 뭐 입화도 이 인근으로 가시죠? 지금 시간이 5시 11분이니까 터에 도착한 6시 30-40분? 그러면 끝들물 정도 되겠네요. 들려오는 조항 소식은 전국방 쪽에서는 그렇게 뭐 마릿수가 폭발적으로 많거나 그렇진 않아요. 마음 비우고 쭉 졸업식이니까 많이 잡겠다든가 뭐 이런 욕심보다는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면서 재밌게 놀다 가야죠. 사실은 정비를 못해서 지난번 4일 전인가? 그때도 갔다 왔는데 그때 사용한 그 릴, 원줄 그건 그대로 감아왔습니다. 로드는 쇼미더주갑이고 릴은 반학사 이노유닉스 인슈어, 그 원줄은 0.85 2단 채비를 했는데 구슬로 해서 팔자 매듭으로 해서 유동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인데 유속이 빠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차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떠있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바닥에서 한 20cm, 22cm 정도 되겠네요. 2단 채비하겠습니다. 물이 황금 비율이요? 네. 자,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선장님이 직접 아침마다 타주세요. 선장님, 올해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멘탈 꽉 부여잡고 늘상 그냥 그 자리에 계시네요. 처음은 좀 안쓰러웠는데 괜찮네요. 자, 첫 포인트에 오셨어요. 고추장과 축강 레이저 얘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0m 남짓? 내지는 10m 뻘밭입니다. 어우, 올라오기 시작하죠? 뭐 아침부터 수박이 나오네? 제가 초반에 꼭 하는 짓이 있는데 바로 허챔질입니다. 허챔질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조과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에 대한 도구로서의 역할이지.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허침질을 해보고 그래야지만 내가 한 채비의 무게감을 알 수 있고. 우선 꼭 허침질을 많이 해봅니다. 히트! 아, 여성 조사님 바로 히트하시네요. 이야, 감 좋으시다. 2단 채비 하셨는데. 자, 여기저기 히트하시죠. 아니, 난 뭐야? 난 아직도 계시도 못하고. 자, 한 마리 왔어요. 아이고, 아니 애들이 윗바늘에 보네? 좀 훔쳐보니까 수박 고추장이 나오네요. 수박. 자, 일단 첫 쏘. 오, 뭐야, 멸치 보일링하네. 삼치나 농어 있겠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조금 옮기셨어요. 수심은 비슷하네요. 한 12-13m 이 정도 되겠다. 뭐지? 갑이야? 어이구야, 씨, 크다. 문꾸미, 문꾸미. 밥인 줄 알았어? 지직해가지고. 타졌어요? 아유, 아쉽다. 아, 거기 요질이 있었는데. 아. 명언을 하시네요. 편하게 해야 오래 할 수 있다. 아, 이거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숨이 너무 크게 나온다. 너무 속상해. 히트. 자, 저도 히트. 어, 뭐야? 이거 뭐, 문꾸미가 그런지? 초리대가 엄청나게 휩니다, 진짜. 야, 진짜 너무 문어다, 진짜 이거. 와. 애기보다 몇 배는 커요. 와. 올라오는 게 거의 갑오징어 같아요. 묵지직해가지고.
이야, 참 즐겁죠. 풀어세요, 후킹. 어휴, 좋아. 어우, 저 잡으신다. 릴링을 빨리 하실 필요가 없어. 똑같은 속도로만 하시면 돼. 감 좋으시다. 히트, 이야. 달려보는 거야. 어우, 1인당 100마리 잡으실 것 같아. 감이 좋으신 거예요. 자, 대고 미셔야 돼. 그렇지? 예. 네. 긁는 것처럼 미셔야 돼. 앞턱 쪽에. 자, 근근히 한 마리씩 나오네. 사이즈 좋아, 타. 히트. 포인트 지날 때마다 같이 오나 보네. 가비야. 가비가 바닥에 붙어 있구나. 아, 이거 참지를 너무 세게 했어. 사이즈가 큰 걸 너무 그렇고. 어후. 와, 진짜 이게 애기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지. 문어야, 문어. 참지를 하면 갑오징어 같아요. 느낌이 왕창 무거워서. 어우, 굵직하네 진짜. 예? 갑이다. 자씨, 억울하냐? 자, 첫 갑이네요. 진짜? 20분 정도 이동하겠습니다. 응? 어? 깊다. 30m인데 레이저에 먹어? 물도 좀 탁색인데? 자, 수심이 깊으면 조금 집중해야 되죠? 분수심도 잘 잡으신다. 오, 가비도. 에? 가비가 봉돌을 들고 나왔어. 가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네. 아니,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 예, 콩콩 찍으시다 보면 살짝 들으시잖아요. 그때 무는 거겠죠. 잘 나와요. 예. 아이고, 작다. 낙지야?
낙지네. 야, 낙지도 잡아보고. 나도 가위 잡고 싶다. 수박 고추장에 나오는 거. 고맙습니다. 예예. 네. 예. 드시죠. 낚시꾼이야. 왕선장 보호 타면 참으로 주시는 게 있죠. 회입니다. 우럭과 섞어서 잘 먹겠습니다. 맛있죠. 맛있다. 아, 회 맛있다. 아우, 회 잘 드신다. 물 살아난다. 그렇지. 뒤돌아본 링하고 계셔. 이제 챔질도 되게 멋있어졌어. 진짜 잘 잡으신다. 와. 작다. 예. 애기에 날라와서도 먹네. 쭈꾸미 때문에 가지를 난 게 아닌데. 아, 오랜만에. 가비? 찍 쏘는 게 가비 소리 같았는데? 우리배였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에 걸렸냐? 에이. 아쉽다. 여주리 아마씨 한 방에 뜯겼어. 아. 나 하나씩 따라서. 어제하고 똑같네, 나는. 왜? 안 돼요? 캠을 떨구고. 아, 선장님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어떻게 세 번 만에 한 마리 그러냐. 아, 근데 조관은 어제랑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지금 나 49마리야. 한 마리 건지다 이렇게 됐어. 오전에 100개 무조건 찍겠는데, 이거? 이 상태로만 가면? 안 가비네. 야, 나. 자, 넌 너무 작다. 작다. 담을만해.
조금 뜸하죠, 이제. 물살이 오늘 중에 제일 셀 테니까. 그래서 아까 나올 때 바짝 잡으시라고 한 게, 오전에가 아무래도 저거 더 좋아요. 오후에는 체력전. 히트! 오, 크다, 이거. 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불어줘요, 불어줘. 어? 원줄이 굵어서 살을 내나? 딸려오잖아. 오, 살았어. 무격 다짐을 하더니 기술적이야. 자, 추함. 어? 밥 시간. 어우, 갑자기 와서 확 덮치네. 이야, 좋다. 으씨. 오. 괜찮으세요? 맞으신 분 없어? 오우. 담을만해. 이 원추. 예? 오우씨, 계속 나오네? 담을만해. 요건 쭈다. 야씨. 와, 환장하시겠네, 진짜. 제가 위 몇 마리째 이거. 패턴이 이상한 색이 잡히네. 주황? 설마? 그래, 쭈도 나올 때 됐지. 아, 진짜 너무한다. 야, 씨. 니들은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자식들. 잡히려면 큰 게 잡히든가. 방생 네 마리인가? 식사하세요. 부표가 딱 올라오네. 자, 저 부표 가까이 오면 회수하고 밥 먹겠습니다. 선장님, 여기 갑오징어 포인트인가 봐. 난 대여섯 마리 연속으로 왔어. 원래 좀 안쪽인데. 아. 선장님 표, 저, 매운탕. 식사하세요. 예. 네.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냥. 너무 급하게 했나 봐요. 그래요. 차근히, 그냥. 다 배를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선장님 보고 오는 거니까. 식사하시지 왜. 오늘 네. 잘 나와. 잘 나온다. 예. 네. 아.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게 또 안 나온다고 식사 안 하실라 그러지. 아, 고신했어야 되는데. 아, 이건. 집중만 8개 떨어졌다고. 선비네, 진짜. 이렇게 떨어지는 날은 어떻게 되면 떨어질 때가 뭐. 부표도 없는데 갑자기 걸려요. 하고
땡겼어. 가비 포인트인가 봐. 아, 좋아. 제일 깊은 데로 온 거야? 작다. 와, 한 마리 잡으면 진짜 릴링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 그렇지. 참 신기하네. 난 요즈리 파랑 밑에 달고 가지로, 어, 갑이다. 가지로 고추장 달았는데. 나는 요즈리 파랑에 쭈꾸미가 한 마리도 안 넣었어. 이 자리에서는 요즈리 파랑이 안 먹나 봐. 참 거리 차이 많이 나. 참. 신나게 나온다. 와. 양쪽으로 그냥 총 나오네. 와, 문꾸미인가 봐. 아니, 깊은 수심에 문꾸미가 있나? 대단하다 그래. 뭐야, 왜 넣으면 나와? 오프요. 뭔데?
밥인가? 아니 밥이도 아닌데 물이 무거워. 와 진짜 엄청나게 무겁구만. 누나 누나 누나야 누나 쌍거리도 나오고 자 100개 100 한 개. 왜? 깊긴 깊네. 와, 근데 문구미 쌍거리 나오니까 환장하시겠네, 진짜. 리리안 강교. 저기업이 갖고 왔으니 망정이지, 이거. 그렇죠. 와. 알랑다 가지에 날아다니는 거에서도 이렇게 나오네. 깊다. 느나긴 느난데 어깨 빠지네. 한 마리 잡으면 한 1분씩 걸린 것 같아. 가모도 가모도 끝이 없네. 어후. 발 벌렸다가 오므리고 나왔다. 아이구야 한 마리 걸어도 이만하니. 가비도 아닌 거지. 이제 잡으신다 진짜. 이게 뭐지? 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왜 가져가 보지? 가져 살아있는 것 같은데.
컷도 웬일이야. 자, 두 번째 상거리. 어? 나만 안 나와. 아, 이거. 전부 다 히트인데. 밑보였어, 에이. 와, 뒤에는 뭐 쌍거리도 나오고. 여기만 안 나와. 저기만 잘 나오고. 자. 오랜만에. 백만 년 만에 한 마리 오네. 몇 마리나 잡았다고? 아이고, 저. 몇 마리 잡으면서 이제 쉬는 거. 작다. 내일 할머니 제사때니까 제사니까 오늘하고 내일 잡아가고 집안 식구들 먹으면 되지. 어, 좋네. 선생님 효도하시겠네. 2시 10분이네. 어메. 자, 20개. 아, 한 마리를 잡아도 무슨 갑오징어 찰박이 끌어올리는 것 같아. 해가지고. 뭐야? 참 복잡하게 놀라운다. 뭐 쭈꾸미죠. 어, 그거 바깥에 그냥 던져놓으면 나와. 네? 그 쭈꾸미 안에 들었죠. 네. 어, 바깥에 그냥 놓으면 나와. 아, 그래요? 예. 억지로 빼려고 안 하셔도 돼. 네, 작년 같으면 11월달 사이즈예요. 어, 굉장히 크다. 이런 건 마리수보다는 좀 잡아도 가지고 키로수 많이 나가고. 아, 손가락이 거의 한 200마리 잡은 것 같지. 이렇게 뻐근하네요. 점프에서도 불고. 네. 왜 안 끊어줘? 그냥 터져라. 힘들어 죽겠다. 아이씨. 아, 무슨 고생시키다가 떠지냐.
문어 낚시 같아? 30개. 호호, 이야, 쌍거리까지. 나는 왜 늦자마자 안 나오지? 다들 늦자마자 나오시는데. 네, 선장님한테 미운털 박힌겨. 간조로 갈수록 유속이 좀 줄면서 따박따박 나오던 게 좀 더 빨리 나올 겁니다. 네, 막판 스퍼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막판을 향해 치달으니까 밑에 얘기도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 위에 얘기가 더 잘 먹죠? 이거 하면 38. 멋있게도 못 잡으셨어요? 아이, 열몇 마리 잡겠지. 아이, 왜 그러시는겨. 열심히 했는데 거의 다 끝났나 이제? 배달자리가 없어요 요새. 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렇지. 늦게 들어가면 배달자리가 없어. 맞아. 12마리는 잡겠지. 뭔데? 호호, 이야, 괜찮아. 막판에 또 가비가 나오지? 손맛 좋았어요. 오늘 갑오징어가 황금색 레이저에 다 나오네. 뭐 내리자마자. 뭐야? 이것도 갑이야? 어우, 근데 갑이가 사이즈가 뭉금인가?
밥인 줄 알았어요. 진짜 싸이 좋다. 어우, 놓친 줄 알았네. 아니, 무슨 2-300마리 잡은 것보다 더 힘들지? 애들이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전투 여전사들. 이렇게 끝까지 하시고 막 해야지 조가도 좋지. 봐봐. 오늘 다들 열심히 하시잖아. 몇 시나 됐어요? 3시? 3시 반이야. 야, 여조사님 진짜 열심히 하신다, 진짜. 상 줘야 되겠어. 대박이다 진짜. 여 조사님이 아니고 여 전사님들이야. 자세 봐. 와. 와. 근데 진짜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성 조사님들이 감 잡으시면 못 이겨. 올라온다 걸렸다. 어? 통발 줄 떠 있나? 아닐 텐데. 내가 조금 더 떠내려간 것 같은데. 온다. 문어 아니야? 설마 여기까지 문어가 올라오려고. 갑이요? 고생하셨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아, 세 마리 남았는데. 아이씨. 자, 경적 3번 울렸으니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팩보단 더 나왔고 한 4팩 정도 되겠네요. 자, 마리수는 156마리입니다 갑오징어가 지금 몇 마리죠? 갑오징어 방생하고 한 1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졸업식답게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일단 졸업식이니까 오늘 집에 가서 먹을 빼거리, 요거는 좀 제가 킵을 하고 한 팩만 가져가고 나머지 좀 드리죠. 자, 수고하셨어요. 싸우지 마시고. 아, 저 냉동실에 많이 차 있어요. 친동생 있으신 거예요? 싸우지 마시고. 집사람이 한 팩만 가져오래요.